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베레아 호수는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호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면 다른 데는 못 가도 이곳만은 꼭 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흩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을 펴놓고 한 시간 정도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곳에 다시 돌아온 후에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들 합니다. 디베라 호수의 원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인데 그 생긴 모양이 꼭 수금, 악기 수금 비슷해서 수금이라는 뜻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서기 20년경에 이 호수 서쪽 편에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약 50여 년 후입니다. 5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자연스럽게 디베라 호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 주신 것은 언제쯤이었을까를 아는 것은 오늘 말씀을 실감나게 이해하는 데 퍽 도움을 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약 40일간 머무셨습니다. 이 40일 중 언제쯤 주님이 이곳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후에 라는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 후에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첫 주간 첫날 그 새벽에는 먼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어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 저녁에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그때는 특히 도마에게 모짜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찔러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주님 앞에 엎어지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40일간 그러니까 6주라는 기간 중 첫째 주간, 주째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설마 셋째 주간, 넷째 주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곧장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것은 틀림없이 다섯째 아니면 여섯째 주, 그러니까 40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어느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대중이 없습니다. 무덤에도 나타나시고 방 안에도 나타나시고 호숫가에도 나타나 주십니다. 길에도 나타나 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새벽에도 나타나 주시고 낮에도 나타나 주시고 또 저녁에도 나타나 주십니다. 참으로 대중이 없습니다. 이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다음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 주실까 하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제자들이 틀림없이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행동파인 베드로가 나서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합니다. 그러자 여섯 명의 다른 제자들도 꼭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도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곱 명의 제자 중 다섯 명은 우리 눈에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다섯 사람은 우리 눈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익명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이고 다른 하나는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익명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누구였던가가 이야기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훌륭한 교인들이 교회는 많다는 교훈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참 놀랄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것이 될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들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익명의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는 주로 밤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이 호수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참 기분 좋게 이날 나갔을 거예요. 그야말로 오랜만에 몸 한번 풀게 되었다고 기분 좋아하면서 다들 웃으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디베라 호수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바다처럼 큰 그 호수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육지에서 한 남성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보게들, 고기 좀 잡았는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처럼 물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나무 뒤에 숨었는데 숨어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오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주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좋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처럼 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먹은 그 부끄러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했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로서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 아시면서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자신들 부끄러운 실상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40일이 거의 끝나가는 때에 호수에 나타나신 가장 큰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많이 식어져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불집혀 주시기 위해서 이때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또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느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가슴에 새기고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부활의 충격과 감격 또는 다짐이 많이 사그러들었을 이때 다시 한번 이곳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있었지요. 멀리 갈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 바로 옆에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여 전에 이 비슷한 경험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는데 그때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잡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슬라빙 목사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크지요? 저런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몇년 전에 제가 슬라빙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는데, 저런 고기를 여러 마리 잡아서 꼭 빨래 말리듯이 집안에 걸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미명이었고 또 거리도 약 90m나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대낮이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마리아는 새벽 미명이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안테나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새벽이든 대낮이든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너무나 오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그들에게 와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던 어젯밤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수고하고에서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호숫가에서 그 몸을,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기는 했지만 나타내 주신 것은 이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물을 던진 그곳에서도 계셨고 함께 해주셨지만 그 몸을 나타내 주신 것은 오늘 새벽 호숫가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부활하시기 이전에 육신으로 육체로 사셨을 때는 육체 안에 제한을 받는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는 없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계셨지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호숫가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지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도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몸을 나타내 주신 것은 지성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내보여 주십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여러 면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옷을 벗고 있다가 물속에 뛰어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주님에게 벌거벗은 몸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당시는 이 겉옷이 입을 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저는 베드로가 옷을 벗고 거물을 던지는 모습이 좀 더 생생하게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춥습니다. 특별히 낮과 밤의 온도가 꼭 이곳 캘리포니아처럼 기온차가 심해서 여름에도 밤 공기는 쌀쌀합니다. 그런 날씨에 베드로가 새벽이었는데도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혹시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물을 집어 던졌다는 뜻은 아닐까요? 죽어도 나는 한 마리는 잡고 말겠다고 아주 어금니를 깨물고 죽으라고 그물을 던졌을 베드로의 모습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의 열심은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 열심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이 서 계시는 육지로 노를 저어 왔습니다. 와보니 주님은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주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지요. 주님의 고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느 말씀에도 제자들을 향한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보세요.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꾸중하는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죠. 하나같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나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봉사의 기회도 주시고 주의 일하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의 일과 봉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력인 것을 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의 눈에 비친 첫 번째 장면은 숯불이었습니다. 이 숯불은 얼어붙은 제자들의 육신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몸도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숯불은 베드로의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녹여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숯불은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숯불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신 그날 밤 대제사장 집의 뜰에도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숯불가에 모여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함께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숯불가에서 주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숯불을 이번에는 주님이 피워놓고 계시단 말이죠. 베드로의 눈에 그 불은 특별한 의미로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아, 저 숯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이 숯불을 본 후 베드로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또 유별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달려가서 153마리나 들어있는 이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베드로가 숯불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아주 좋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특별한 열정,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싶습니다. 꼭 153일이 몽땅 다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무거운 그물을 집어당겼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열정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3년여 전에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을 때에는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3년여 전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님은 호숫가로 오셔서 특히 베드로의 배에 타신 채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의 주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계속 주님은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데로 자리를 옮겨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어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오늘은 주님의 말씀 따라 잡힌 고기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3년 전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끌어당긴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이 심어주고 싶으신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를 통하여 수천 명, 수천 명, 수많은 영혼이 이제 구원이 될 터인데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이 될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에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반의 아침 식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도 구웠고 떡도 구웠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가 얼마나 흙이 졌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집어던졌으니까 엄청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와서 먹으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손수 나누어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만 서서 떡과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받아 먹었겠습니까? 육신의 배도 체험받았겠지만 마음의 배는 더 체험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첫날의 충격과 감동과 다짐도 이제 어느덧 많이 사그러져 들어가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숯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활 첫날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40일이 거의 다 된 이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호반의 아침 식사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던 제자들은 그날 얼마나 힘있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만은 여러분도 이 아침 식사를 한번 받아 잡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40일에 그 마지막 되어가는 그때쯤처럼 그저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의욕도 별로 생기지 않는 오늘이라면 더더욱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침에 성경을 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항상 계시지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무리 미지근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와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옷을 입은 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을 좀 부를 것인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두도 오늘 아침 주님이 마련하신 아침 식사 함께 드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